그렇다고 예, 산업이 예, 그리고 환경도 환경도 지금 그 지금 탄소 중립 문제만 예, 해도 지금 그 우리나라 대비를 제대로 안 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그거를 제시해 가지고 기업들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그걸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퓨처 레디니스를 그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목표치가 있으면 미래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어떤 식으로 잘 준비를 해 나가야 이게 예, 그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 텐데 사실 그 이번에 그 저기 영국의 그 우리 그 국제회의가 그 기후변화 국제회의가 열렸을 때 그 이제 엉뚱한 선언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없이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빠뜨린 게 뭐냐면 탄소 배출에 관한 이제 그런 규제는 많이 하는데 탄소 흡수와 관련된 이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첨단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탄소 흡수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거는 개인 단위까지도 우리 개인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비즈니스화 할 수 있습니다. 탄소 흡수와 관련해서. 탄소 흡수. 예. 네. 탄소 흡수와 관련된 것은 전혀 우리나라 정책에 지금 그게 없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책에 그 맹점이 있는데도 이거를 준비를 못하고 탄소 흡수와 대한 탄소 흡수에 대한 거래 제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돼 있고 기준도 마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분리 배출을 한다든가 이런 게 네네. 측정이 돼가지고 다 개인에게 리워드를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기업들도 흡수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축을 하는데도 탄소 그러니까 호주와 같은 사례를 보면 목축을 하는데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약을 먹인다든가 그러니까 그 이제 네네네. 천연 이제 다시마나 또 그 바다에 어떤 그 자라는 것들이 해조류 같은 거 네, 해조류 해서. 해조류가 탄소 흡수력도 높지만은 그거를 또 재료로 해서 그 소에게 먹이면 메탄가스 배출이 예, 거의 뭐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탄소 흡수 사업에 많은 그 이거를 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첨단 ICT 기반의 탄소 흡수와 관련된 산업 영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맹점이 많으면서 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뭐 신용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규제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첨단 기술이 이 그 시장 진입을 할 때 기존의 전통 분야하고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다 사건이나 네. 또 원격 의료나 그런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 관점에만 계속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떤 식으로 새로운 이제 첨단 기술이 그 진입을 하게 될 때 여기에 대한 기존의 산업과의 갈등 문제나 후유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의 재배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준비가 필요한 정책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이런 것을 전혀 없이 그냥 그 뭐 이 타다 사건과 같이 충돌이 일어나서 그 정말 귀중한 생명을 그렇죠. 그 택시 그러니까 그 택시 네. 그 운전사들이 또 그 사회적 손실이 컸었죠. 예예 코스트가 갈등 네. 그러니까 이게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잡 리플레이스먼트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전혀 준비가 없이 첨단 기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다가 또 은거주춤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코인 문제도 마찬가지 아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도 없이 가면서 자초된 그러니까 기술력 가진 데는
의혹을 꺾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우리 규제 샌드박스법을 그 국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예, 제가 냈는데 이거를 이제 청와대가 그 또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그 저기 규제 샌드박스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정말 그 이게 그 자초를 당하면서 울부짖는 그 인터뷰하는 그 기업인들 봤을 겁니다. 그 조금 저 젊은 분들. 제가 그걸 미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예예예.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아마 그 이 오토바이에 그 선전할 수 있는 그거를 광고판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나중에는 그 또 그 다 준비했다가 사업화했는데 더 이상 이제 시효가 지났다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모든 그 일생을 걸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배팅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싹을 쏙 잘라버리고 이게 규제 샌드박스가 제대로 작동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제대로 그러니까, 작동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그 이 퓨처 레디니스나 이 준비성 있는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섬세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지금 그 이 방역만 해도 네. K-방역이라고 해서 얼마나 세계의 그 대통령이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칙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 그 저도 지하철 타보고 예, 예. 또 갑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정말 같이 우리가 밀집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가능하고 또 다른 데는 우리 지하철 탈 때 QR을 찍습니까? 하여튼 그런 원칙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상당히 형식적인 규제가 네. 많았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았고 그러니까 뭐 그 이 3명 따로 가면 받아주고 네. 그러니까 6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나가라 그러고 그렇죠. 그 정말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 참을성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분들의 이제 희생을 통해서 이제 참아냈는데 지금 바로 오늘 선거날인데 오늘 27만인가 올라가 네.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풀어버리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방역을 하는지 다분히 좀 일반 우리 일반 그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네. 예 이제 필요하고 저는 이제 그 이 정부가 가장 그 보면 먼저 선제적으로 변해야 될 어떤 그런 그 곳이 정부고 네. 공무원들인데 가장 늦게 가도록 그 돼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가 그 변화하지 않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제3의 물결에서 제4의 물결로 이미 우리는 가고 있는데 네. 제3의 물결과 제4의 물결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제3의 물결은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다시피 ICT 기술이 중심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ICT 네. 기술이 모든 걸 변화시킬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ICT 기술은 제4의 물결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로 융합이 돼가지고 흡수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국민이 행복한 국민이 가장 우위에 있고 행복한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 ICT가 역할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고, 그리고 ICT가 다른 분야하고 융합을 해서 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서 융합혁신 경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차원의 경제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를 이끌어 만들어내는 네, 것이 네, 네. 또 앞으로 가야 될 경제 패러다임이다. 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우리 국민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것도 행복한 국민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 속에서 정부도 존재하고 경제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자유로운 서로 소통하고 신뢰가 쌓이는 그런 형태의 그 사회 구조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반의 소통과 신뢰가 네. 기반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 ICT는 이걸 모든 것을 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흡수되고 각 분야에 예, 각 분야에서 네. 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 사회 물결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아까 이제 거버넌스 구조 문제라는데 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정부 모습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옛날에 뭐 정보통신부는 인프라나 뭐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위주로 이제 간다든가. 근데 지금은 언론도 완전 언론 환경도 다 달라졌잖아요. 아, 네. 뭐 모든 그 지금 그 개인 매체가 다 생겨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완전히 민주주의 방식에 이제 그걸 이제 바뀌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디지털 융합 혁신부라고 저는 이제 그 새로운 그 부처를 뭐 부처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디지털 융합 혁신부를 통해서 멋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 ICT가 결국 아까 이야기한 국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행복한 그런 정부의 어떤 그 혈액을 공급하고 또 민간 분야의 전통 산업과 새로운 네. 분야를 융합시키는 어떤 그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오케스트라적으로 오케스트라식으로 조정해주고 그 이거를 그 문제 조정 해결을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의 부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각 부처가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역할을 하고 싶어도 상당히 그 기존의 어떤 벽에 부딪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가 스마트 시티를 하고 싶어도 그 새로운 그 방식으로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나 또는 국방부에서 국방 4.0을 한데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각 부처가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해결을 그 부처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어떤 그 촉진시키고 또 자원이 부족하면 그 자원에 대한 그거를 새로운 그 융합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모든 부처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장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수준 높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이 AI나 뭐 빅데이터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될 거고 네네. 그러니까 활용되는 과정에 이거를 각 부처가 기존의 기능으로서는 이러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융합 혁신부가 그런 문제 해결에 하나의 그 지원적인 역할로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근데 조율도 해주면서 그렇죠. 뭐 자금이나 인력 이런 게 그러니까 예산이나 예, 예. 그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이 예. 또 이거를 우리가 그렇죠. 그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또 그 민관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그 부딪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이고 또 그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새로운 형태로 문제 해결 방법이 결국은 ICT 기반의 융합 혁신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를 부처의 사업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융합 혁신의 어떤 그걸로 바꾸게 되면 이 자체가 결국은 민간의 그 혁신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이러한 새로운 그
이익 창출의 시장이 신시장 같은 거 그렇죠. 신시장이 융합혁신의 신시장이 공공의 모든 부처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민간에서는 그 능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R&D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융합혁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그렇죠.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델로 또 이제 세계 진출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일종의 융합혁신에 그 지휘하는 부처가 있어야 되고 모든 부처는 이 융합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이 그 뭔가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 새로운 정부의 융합혁신의 대상이 되고 또 그 대상이 결국은 민간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새로운 시장이 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역량이 또 창의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현이 돼 가지고 수준 높은 형식의 융합혁신 비즈니스 모델과 또 새로운 ICT 융합혁신의 그러한 그 노하우를 축적을 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디지털 패권 국가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종의 인류에 공헌해 주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선조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홍익 인간의 어떤 정신이 그러니까 널리 세계를 이롭게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또 많은 기업들이 그 성장하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디지털 융합 혁신부는 이 부처가 굉장히 그 규모도 크고 그 규모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강조하시는 게 민관의 어떤 그 많은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힘을 많이 빌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번 정부의 가장 그 뭐라 그럴까 뭐 좀 그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그 뭐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도 있나요? 있는데 지금 그 정말 모르시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일을 한 그런 그 우리가 이야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죽었잖아요. 예, 4차 산업혁명 뭐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유명무실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본인들은 이야기는 많이 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찾아보세요. 현장에 많은 벤처들이나 스타트업이나 또 제가 많은 또 그 수백 명의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이야기를 그 많이 현장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몇백 명, 한 3, 400명은 최근에 몇 주 안에 만났을 겁니다. 네네. 한결같은 이야기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금 그 맞아요. 제일 그럼 큰 문제가 뭐냐? 인력 양성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규제는 규제대로 지금 그대로 그 존재하고, 그 다음에 뒤들 뉴딜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그 아랫목까지, 그러니까 그 아랫목만 따뜻하고. 저 방 골고루 보내야 되는데. 골고루 지금 그 자기들이 그 누릴 수 없고, 또 받은 데는 받은 대로 괴롭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너무 그 요구하는 게 많고 본연의 일보다 더 그 행정 처리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참 의도는 좋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뭔가 이런 철학 부재고 또 어떤 그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민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쭉 봐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결같이 제가 쭉 이야기한 정책들을 보면 공통점은 뭐냐 신뢰하지 못하겠다 너무 그냥 일관성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어떤 그 예측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기업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현장 기업인들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고 더 앞으로 뭐 제가 뭐 그 말씀을 그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더 거짓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더 예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 말이 바로 그 돌았으면 좀 달라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존경하다고 했는데 그걸 믿더라. 그런 거 말고도 입만 열면 그냥 그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쵸. 이게 신뢰 기반에서 모든 그 저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우신분립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그 위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믿고 따르는 이제 그런 하나의 그 국민들이 응집된 하나의 이제 그런 그 신뢰 기반한 그 하나의 그 새로운 미래로 가자는 비전과 그걸 믿고 또 사실 그 변화를 하는 데는 좀 아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참으려 그러면 뭔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면 확실한 그 뭔가 그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 그렇죠.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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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지금 우리는 점수를 많이 잃었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뭐 그 지금 그 디지털 뉴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일자리나 일자리 정책 또 방역 아까 말씀하신 방역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 공무원들도 어려운 게 공무원들 탓맛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그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언제 폐지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 죽을래 아주 저 장관이 죽을래 과장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죽을래 그.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죽을래 과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산업부의 과장이면 그 한 산업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업을 얼마나 하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으면요, 뭐 이 예를 들어서 제철 산업이면 제철 산업의 하나의 사무관이 해냈습니다. 그렇죠. 사무관, 서기관, 과장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죠. 하는데 뭐 그 저 소신대로 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너 죽을래?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은 서로 믿고 힘을 합쳐 가지고 정말 국민이 행복한 그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새로 한번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항상 그 미래를 대비한 그러한 그 정책 수립과 또 실제 그 실천을 해온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그 기회를 상실한 거를 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만약 그 이러한 새로운 그 기회를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국민들이 믿고 맡겨주신다 그러면 기존의 많은 그 시행착오들을 덮고 또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행복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부는 꼭 만들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저도 그에 대한 그 이 기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로운 정부가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말 국민들이 이 많은 일자리와 또 새로운 발전된 경제 속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